네, 반갑습니다. 뭐 전쟁은 뭐 다 똑같아요.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과정 속에서 숨어있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나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가서 전쟁이 되지 않아요. 또 선진지 계란 가서 초입 나무 밑에 가서 딱 쳐다보면 어때요? 욕심은 나지만 나는 지형이 틀리고 나는 토양이 틀리고 내가 갖고 있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도 10년, 지금 강남 공부한 28년 됐는데요. 10년까지는 책하고 현장이 다 따로따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책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책대로 해봐. 나무가 자라는 방향의 각도가 어느 각도 것이 제일 잘하고 어떤 것이 힘차게 잘 커가고 어떤 가지가 힘없이 자라는가를 책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냥 조금 안다고 툭툭 잘라놓고 다니시고 나니까 뭐였어요? 그 나무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요. 처음에 말 안 해요. 딱 2년 가면 말해요. 2012년도에 기사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쭉 보면 우리가 답이 딱 나와 있죠. 네. 이때는 어땠어요? 매실이 다 떨어졌죠.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 비가 안 와가지고, 뭐, 산에 있는 매실이 어땠어요? 뭐, 크다 말고 다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수원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간수시설을 다 해야 돼요. 간수시설을. 돈 없다고 행정관사에 손벌리지 말고 차라리 500만원 융자를 내더라도 내가 설치해서 1년 더 빨리 나무를 땡기신 것이다. 소득이 더 나아집니다. 감이 한참 클 시기에, 이때 클 시기에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어때요? 또, 과실이 크다가 말아버리죠. 감 1mm가 큰 것이 아무것도 아닌 생각하지만, 1mm, 2mm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까지는 무단하게 빨리 키워야 돼요. 그게 뭐, 바로 물입니다, 물. 뭐, 영양제 많이 주고, 귀로 많이 줘서 감춘 것도 다 키우죠. 근데 안 커요.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때 태풍을 세 번 맞고 나니까, 나무가 깨당이를 활랑 먹고 나니까 뭐 했어요? 감만 주랑주랑 달렸는데, 저는 전화하고 그냥 그 감 다 따라오는데, 아, 못 따요. 왜? 이만한 주먹만이 커졌는데 이걸 어떻게 따요? 강심장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올겨울에 지나오면서 나무 가서 보면 그늘 속에 있는 조그만 가지들은 다 얼어 죽었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이제 이때 비가 우리가 68mm 왔는데 이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빨도 떨어졌죠. 비도 많이 왔죠. 뭐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맛이. 그 예년 같은 건 대문감을 저장해놨다 고정해내면 5kg 한 남자 2만원씩 소비가 됐었어요. 안 돼요. 떨감도 마찬가지, 꽃감도 맛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당연히 축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사실 비가 안 와야 돼. 이때는. 10월달이면. 근데 하늘이 그냥 비를 뿌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때는. 그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등감이든 떨금감이든 꽃감이든 감기 없이 소비가 안 됩니다. 소비자는 완전히 예민해 버려요. 맛이 없으면 언제 그러냐고 돌아서 가버려요. 그래서 최고 맛있는 감을 만들어야 돼요. 단감은 마찬가지. 지금 당브릭스가 14.5브릭스가 탑브릭스 기준인데 지금은 품종 자체가 20브릭스로 바로 나와버려요. 지금 품종 자체가. 앞으로 부위품종 10년 후에 보세요. 사양사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떡감도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진상 백감독의 유명한 이 밀수감을 정말 잘 관리하시고 정말로 이쪽 브랜드를 하시고 제발 좀 다른 지역에 반추지 마세요. 그쪽에 가면 그쪽 동네 감도 변해버려요.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스스로 우리 것을 찾아야 돼요. 옛날에 10여 년, 15년 전에 저희 지역에 광양에 와서 감을 사가지고 가신 분이 어떻게 했어요? 유통업자가 박스는 진정당감으로 다 보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각자 이제 자기 박스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밀수감도 안 되면 떨금감 자체라도 연실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서 포장지에 넣어서 진상 밀수관 해갖고 보내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인식을 시켜야 돼. 그 연식 만들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꽃감으로만 꼭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예, 좀 두서없이 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감나무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아주 높이 커요. 더목성이요. 그런 걸 억제를 하고 자꾸 하니까 어때요? 반발이 심하고, 낙과가 되고, 또 나중에 사다리 올라서는 떨어지고, 다치시고, 여러 가지 부재가있죠. 근데 이 감나무의 특성이라, 이 특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뭘로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제가 쓰는 것하고 틀리게 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 정부 우재성, 이 정부 우재성이 아주 강해요. 이 정부 우재성을 이용을 하면 정말로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있고 수량을 많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나무 갖다 놨는데 이따 한번 잘라보면, 아, 저렇게 잘라야 될까 안 잘라야 될까 이제 또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끝가지를 쳐주면 여기 안에 숨었던 가지가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나무가 이렇게 머리 나가면 여기 뚝 잘라서 들이면 어때? 나무는 쏙 들어오죠. 근데 이걸 끝을 처리를 안 하니까 자꾸 늘어져서 땅으로 처박아서 어때요? 결국은 끈으로 매달리고 받치고 엉망이죠. 거기에 또 뭐예요? 감이 자꾸 씻기는 감이 많아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끝전쟁하는 것을 이따가 오늘 한 가지만 저한테 안 배우신 분들 이 한 가지만 배워가셔도 오늘 다 배운 겁니다. 근데 꽃감나무는 이 전쟁을 반드시 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리 단감나무 전쟁해 놓은 거지만 꽃감나무도 동시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무는 절대 삐뚤이 크지 않아요. 반짝이 크게 돼 있어요. 얘를 3년만 키우면 이와 같이 반짝이 지가 자랍니다. 꽃장 키워야 돼요. 그런 나무. 자꾸 내가 USB를 지금 활용을 잘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무는 햇볕을 아주 좋아합니다. 햇볕을. 네. 그늘이 약간 진 곳에서 자라지만 햇볕을 너무 좋아한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잘 찢어져요. 그죠? 감나무 좀 오래된 나무 잘못하면 바로 찢어져요. 특히나 떫은 감들은 그때 성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꽃은 커요. 거기 붙어 있는 게 3분의 1밖에 안 붙었어요, 몸에가. 근데 거기다 감을 막 100개, 200개 실어 놓으니까 돼요. 한 200개 실어가지고 비말하고 바람 불면 하루아침에 가보면 쫙차 땅에 처박혀있죠. 정말로 아깝죠. 감 많이 달라고 생각 않고 많이 달아서 이렇게 찢어진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하게끔 하셔야 되고요. 네, 나무는 우리가 전쟁을 잘 못하면 이렇게 잘 휘어요. 이 나무가 휘지 않도록 바로 꽂잖아요. 그럼 어떤 나무를 보면 이 나무 흰자를 보면 반드시 지가 가려고 딱 튀어나와요. 그 나무의 성질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자꾸 돈으로 만들려고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 나와요. 자라요. 그렇죠? 이 아래쪽이 좀 자란다 해서 얘가 뭐 죽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숨은 눈이 도장지가 엄청 잘 나와요. 그죠? 네? 어떤 나무 관에, 떨은 나무 관에 좀 위에 많이 잘라주면 뭐 여기서 눈도 없던 곳에서 막 튀어오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뭘로 해야 돼요? 염지로 잡아야 돼요. 염지로 잡으면 이 공간에 전부 제껴놓으면 다 이제 돈이 돼요. 돈이. 염지를 많이 하시면 지금 요즘 스마트 TV 한 대가 얼마가요? 사보셨어요? 스마트 TV 55인치 딱 하나 사보셨냐고. 350만원이에요. 350만원. 사모님들 오셨는데 이 염지만 잘하면 스마트 TV가 바로 나 앞에 거실에 딱 와버려요. 1년 만에. 올해 하시고 내년 가을에 가서 스마트 TV가 못 사신 분들은 못 사신 분은 잘 못 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속감을 많이 붙여야 돼요. 이 속감을. 안에 이 속감을 많이 붙여야 돈이 돼요. 근데 속감이 없어요. 다들 보면. 약간 서두에 다음 내려오면서 이야기한 것이 매실이 큰일 났다는 것이 다음이 큰일 났다는 것이 속매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회가 있어요. 나이는 연로해가고 70이 되시는데 언제 거기 갔다요?
그 후드레 따가지고 그러면 광양이 매실이 유명하다고 광양 매실 브랜드를 제가 보더니 10년 안에 딱 브레가 뛰려 잡습니다. 잡아요. 왜? 저는 전쟁 기억을 매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10년 안에 구례를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공양성 위축되죠. 저도 매실을 하도 농가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제가 매실 900병 심어서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딱 책대로 해버려 지금. 우리 농장에 나 없어도 엄청 많이 왔다 가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 왔다 갔다 오니. 그래서 이 속감이 많이 달리도록 이런 추루로 하든 이크립으로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가든 손으로 하시든 간에 많이 배치를 해야 돼요. 그걸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콘티가 200콘티나 땄는데 300콘티나 땄거든요. 그러면 500콘티나 올라가요. 바로. 그 작업을 안 하시고 나서 관내 운내 우리 집에 안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염지 작업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부담도 안 해요. 이 염지를 많이 해놓으면 이 나무에 염지를 많이 해놓으면 이 위에 가지가 도장을 안 해요. 두 번 자라지 않는다. 딱 가시만 키워버려요. 그대로. 근데 어때요? 그 시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매실도 나오죠. 또 벼에 논에 가서 모도 심어야 돼요. 고추도 심어서 관리해야죠. 복합적인 일이 되는 거죠. 여측에 보면 꽃감나무 많이 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꽃감나무 수용이 정말 잘 잡혀요. 밀수가 저도 그래도 심어봤는데 수량도 많고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전쟁이 무엇인가요 진짜 좀 옛날에 우리 이쪽에 우리 구례 와서 전쟁해 주신 박 누구신가요? 영감님 지금도 건강하신가요? 박동수 씨인가? 네, 예. 고인 되셨어요? 아니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네. 예. 그분이 우리 고려 와서 제가 전쟁 모를 때 고려 와서 탁 톱 들고 광양 진상분들 다섯 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톱줄 탁 하면 뒤에 따라서 딱 전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려 사람들이 거꾸로 나옵니다. 지금 거꾸로. 하루에 15만원씩 받고 전쟁까지 딱 메고 15만원씩 받고 10명 갈쳤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데 좀 더 갈치면 이제 수영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 참 이 가위하고 톱 준 사람이 장땡이야.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또 내 농장에 내가 톱 들고 내가 가위 들고 가면 안 돼요. 가위 또 제가요 교육하면 요 가위를 저는 이렇게 잡고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가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건 정원수 따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에 올라서가지고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고 일을 하면 제일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잡고 일하다가 끝까지 딱 자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사다리 제일 높이 서가지고. 왜? 나무를 자르려면 나무를 같이 밀어야지 잘리잖아요. 근데 거꾸로 잡고 오면 내 앞으로 나무를 당겨야 되니까 안 떨어져요. 응? 그거 하나 바꾸는데 정말 시대를 길어 2년 바꿔야지 바꿔집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할 때 이렇게 가위 잡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했는데 같이 전쟁 2시간 딱 크면 나도 모르게 이제 돌아가서 자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여자들은 힘이 없고 계속 땡기는 아니요 나무는 기술적으로 잡아요. 저 안 볼까요? 자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를 때 사모님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잡고 자를 때 밑에 좀 잡아보세요. 밑에 네. 이 잡으면 가위가 이 나무를 땡기면서 가위만 들어오면 자라져요. 그래 앞으로 땡기면 나무를 앞으로 땡기면 근데 거꾸로 잡고 이러시면 또 잡아보세요. 거꾸로 잡고 이러시면 이걸 밀어야지 잘라져요. 그죠? 그러면 사다리에서 그냥 떨어지잖아요. 높이 섰을 때. 이 차에 하나만 배워도 건강에는 1년 농사하고 좌우되는 거죠. 떨어지면 어때요? 갈비 나가든 어깨 나가면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쉬운 말은 뭐예요? 안다고. 안다고 아래 사람 아들이나 며느리나
사모님만 보고 들들 볶은지요, 다치면. 사모님 다치면 어때요? 집안이, 온 집안이 기둥이 틀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로 몸 건강히 살으셔야 돼요. 다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이 몇 개 안 떠나도 큰 문제 없으면 자르지만 갖다 버려요. 그거 무리해서 자르다가 잘못하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는 거 올라가서, 사다리 올라가서 어때요? 저도 그렇지만, 저기 그 자르고 내려오면 사다리 한번 안 옮기는데, 이 욕심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요. 그런데, 가위를, 이렇게 잡고 하면 손을 더 뻗친데, 이렇게 하면 뻗쳐도 더 안 가요. 그쵸? 안 당겨야 되니까. 그러면, 못 자르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농사 지시면서 자료, 중요한 일. 자, 가위 잡는 거예요. 그쵸? 이제, 꼭 오늘 기억하고 하시면 이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돌려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근데 한 몇 번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주 편해요. 그래서 저는 과연 꼭 이렇게 잡고 교육을 시킵니다. 전동과는 그러면 안 되죠? 전동과는 관계없어요. 예, 예. 전동과는 있는데 이 손가락 있으실 때. 전동과는 어차피 그거 안 가면 못 가니까. 예. 그래 하시면 되겠지. 그럼 전정은 뭐예요? 정지전정. 정지는 뼈대를 구성하는 거고 전정은 이러한 가지를 자른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뭐였어요? 요 정지 뼈대 구성한 게 제일로 안 돼 있어요. 그죠? 뼈대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고 뼈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속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구성만 잘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쉬운 말로 집안에 할아버지 있으면 아들 있고 손자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가다 보면 손자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재적을 갖고 있고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럼 어때요? 기둥이 흔들리죠. 그러듯이 남도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어때요? 조용히 집안이 움직이는데 어머니 손자가 돈을 몽땅 갖고 가니까 할아버지가 나쁜 놈, 아버지가 저놈 나쁜 놈 이런다는 거예요. 그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럼 어때요? 결국 우리는 전쟁하면서 톱으로 손자를 제거를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된 것이 도장지가 많아지고 과실이 안 열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게 정지전쟁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정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과실이 열리고 안 열리고 막 양이 많고 적고가 거기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이 뭐예요? 뭐 다 전쟁 방법은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 내 집에, 내 토양에, 내 방식이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교육받고 가면, 이제 머릿속에서, 뭐 와요? 혼선이 와요, 혼선. 왜? 저 사람 교육받을 때는 저기 맞다. 내가 이거 맞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정정한 방법으로 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불편하죠. 거기서 어때요? 이제, 혼란이 시작돼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서 가만히 가서 집에 가서 교육받고 잘라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건강하고 이렇게 몸 교육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2, 3일 지나가려고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지전쟁을 한 두 요인 세 가지는 먼저 매년 나가 2톤을 땄으면 자 그 밭에서 컨테이너로 100개를 땄으면 매년 100개를 따야 돼요. 응? 80개 땄다, 150개 땄다 하면 그거는 전쟁을 잘 못합니다. 100개를 땄으면 매년 안정적으로 100개. 그게 뭐예요? 품질이 아주 좋은 걸로만 100개 따야 돼요. 그렇죠? 요거에 크고 작고 하면 안 돼요. 나무 이파리가 손바닥보다 더 크면 뭐였어요? 전쟁이 너무 땄든가, 비료를 많이 했다든가. 응?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늘이 많이 지면 잎은 자꾸 커져요. 손바닥 펼치지 자꾸 커져. 커지면 뭐예요? 얘는 영양을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로고 할 것을 자꾸 배짱이 있지 않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위에 제일 위에 나무 꼬터리에 이빨이 있는데 손바닥보다 더 안 커져요. 햇빛을 잘 받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줘. 벌로 말하면 일벌이 그냥 완전히 꿀만 따다가 뇌도 날리는 겁니다. 영양을. 근데
숯불같이 앉아서 이빨이가 펴고 있고 하는 놈들한테 맨날 다 영양만 뺏어 먹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도는 10원도 버리지 않게 햇볕을 다 받게 만들어준 것이 정지전도입니다. 제1번입니다. 제2번. 가짓수가 적다, 뭐한다 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기스가 안 생기고 서로 좋은 강을 따르면 가지 배치를 잘 해야 돼요. 그게 전정사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딱 정해지면 소신껏 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는. 염지를 많이 하든, 또 접관하든, 정내든, 그건 소신껏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돼요. 거기서 어떻게 부리고, 아, 올해는 이것도 따먹고, 내년에 잘라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정지를 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을 올해 전쟁사를 불러다가 전쟁했더니, 아, 잘한다 불러다가 했더니, 내가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감수량이 떨어졌어요. 내년에 당신은 아웃. 하고, 또 새로운 사람 불러다 했어요. 아, 정지를 윗다리로 했는 사람을 또 불러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방식 들어가다 보면 또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매년 나무만 고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쵸? 스스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또 많이, 저보다 농사를 30년, 40년 지신 분들한테 저는 한 수 배워야 돼요. 한 수만 배우면 나도 엄청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안 가르쳐 주세요, 항상. 교육 가보면 나보라 일사천리로 다 교육을 하고 있지. 이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해 주신 게 한 번도 없어요. 좀 제가 젊었을 때 좀 가르쳐 줘야지 저도 좀 많이 보관해 놓은 건데 안 가르쳐 주세요. 딱 가지고만 가셔버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밀수감이 수세가 아주 강하게 자라지만 그 나무를 이용해서 낯지키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연로 오신 평균 연령이 이제 6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농사 20번밖에 못 줘요. 많으셔가지고. 그쵸? 20번. 2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 지시면 이제 직후자도 아이고 귀찮아서 못 한다고 손 놓으실 겁니다. 그 20번 지는 동안에 정말로 흐뭇하게 농사 한번 내 평생에 마음에 드는 농사를 한번 지고 싶은 시다고 생각한 욕심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하늘이 망치든가 뭘 망치든가 다 망쳐요. 그게 바람이에요. 항상 소망이에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고 나무한테 지시하는 나무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또 내년 1년 또 기다려요. 또 기다려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정말 잘 지셔서 감농사 해갖고 돈 벌어서 집에 안 온 놈은 절대 돈 주지 마세요. 집에 자주 온 놈은 올 때마다 풍족하게 주세요. 칠판이 있으면 제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칠판이 있네요. 근데 저도 이제 어디 견학 가서 배웠는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올해 이제 시작됐으니까 올 가을에 반드시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그렇게 딱 되면 이제 그렇게 많이 주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큰 딸, 작은 딸 네 자녀를 주셨으면 오늘 감작업을 하니까 며칠 날 작업을 한다. 너희들 좀 일요일 날 와라. 이렇게 전화만 하세요. 전화만. 그렇지 않아? 그 안에 한번 보다갖고 아야 올해는 우리 농사 지려고 내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너네들이 좀 협조 좀 해주라. 밥을 쫙 먹으면서 얘기해. 그 대신 온 데는 나 입금비 쳐주마. 이렇게 해서 온 날만 일을 내. 뭐 가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손주를 데리고 와서 집에 온 거예요. 무조건 일꾼 하나 오고를 전부 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감을 다 따고 나면 현금으로 8명이면 한 사람 앞에 200만원씩, 16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현금으로 딱 찾아가지고, 입금을 딱, 뭐, 남도, 뭐, 빚도 갚아준대, 뭐, 내 아들, 딸한테 준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기본은 50만원 딱 시작합니다. 출발을 50만원 해가지고, 한 집당 50만원 딱 놓고, 원대로 10만원, 아들, 며느리 왔으면 20만원 해갖고, 딱딱 기록만 했다가, 현금으로 딱 쳐줬어. 밥 먹을 때. 아나, 너는 며칠 와서 일했으니까, 그거 얼마다고 딱 며느리한테. 아들 주지 말고 며느리 주고, 딸한테 딱 주면요.
그 200만 원 타가는데 50만 원 타가서 쪽팔려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오라면 뭐 전화만 치면 기다리고 와 그래 바로 일도 안 했잖아요. 애기 와서 데리고 놀았잖아요. 그러다가 200만 원 보너스가 부모님이 준비 그 다음에 전화하고 아 인터넷 원래 예예 바로 와 그래 어디 놀러 가는 거 어디가 있어요. 현금으로 200만 원 주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하면 뭐예요? 그 애기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기들이 정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부대끼고 살면 우애가 좋아집니다. 그 부모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걔들이 치기대 모으고 그러면 부모님 동사 좀 잘 지어주면 하나 또 가서 너 뭐 하나 살 때 쓰라고 별도 돈 주시면 얼마요?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서로 간에 고부 간에도 갈등이 없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딸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감나무 전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근데 항상 꽃놈만 좋으면 꽃놈만 다 놔두면 그 집은 해벌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실한 꽃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일 먼저 햇볕이 잘 들어가게 해야 돼요. 햇볕이 안 들어가는 꽃놈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 영양을 나무에다 못 버려졌어요. 볕이 잘 들어가게 정지전이라고 그러죠. 볕이 잘 들어가게. 그러다 보면 조금 어때요? 모자란 듯 생산을. 아 작년에 200콘테이너 오늘 180개 나왔네. 아 그러면 내가 전정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200개 했는데 220개 나왔네 또 사는 거예요. 10%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올해는 작게 하고 내년 많이 우리 집은 해거리에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리고 손쉬운 재배는 전정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수고도 낮춰요.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지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제1번은 뭐예요? 햇볕입니다. 햇볕 잘 들어가게. 햇볕 잘 들어가게. 그래, 우리가 전쟁하고 나무 툭툭 썰면 사람들이, 야, 그 정도 전쟁을 다 해버렸는데, 가 뭐 있었다? 그래 놓고, 가을에 와서 딱 보면, 그 밑에 와서 딱, 나무 밑에 와서, 제1번이 뭐일까요? 담배 태우시면 담배 3대만 태우고 아무 말 못 하고 가요. 처음에는 나무 잘라놓으니까 야 저럴 거 잘랐는데 여기서 돈이 나올까 감이 얼마나 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햇볕이 충분히 들어가면 우리가 감 한 장에 영양을 몇 그램 만들어요? 몇 그램? 다 알잖아요. 왜 말씀 안 하세요? 감님 한 장에 영양을 몇 그램 만드냐? 19g 만들면 나무 생육하는데 몇 장이 필요해 감 하나에? 20장. 그죠? 근데 20장 기준은 뭐예요? 감이 200g 기준이에요. 200g 기준. 그럼 우리가 밀수감이 몇 g 나와요? 큰 것이 한 300g 나옵니까? 그 브람수에 비교해서 입술을 저어줘야 돼요. 그럼 햇볕이 잘 들어오면 20장이 아니라도 10장도 키우네요. 햇볕이 잘 들어오면. 어린 나무 15년 이내에 농사 지신 분들 절대 내가 또 농사 잘 친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그때는 나무가 젊은 청춘이라 우리 사람으로 보면 20대의 삐끗한 청춘이에요. 그 청춘 나무가 다 키워내요. 300개, 400개를 다 해놔도. 15년, 20년이 딱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나무가 말을 해요. 주인님 나 좀 달래주셔. 주인님 나 좀 이것 좀 잘라주셔.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쵸? 예, 그동안 잘 땄으니까. 네가 잘 열렸는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야기냐? 나무도 힘들어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전정을 하면 햇볕이 제일 먼저 제1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햇볕만 들어가면 잎도 두꺼워지고 병해충도 훨씬 더 강해지고. 어? 근데 막 어떠신 분들은 나무를 좁게 심어가지고 3m, 3m 심어놓으니까 어때요? 포프라 나무지? 계속 하늘이 냈다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낙과가 엄청 심해지죠. 왜? 나무는 계속 햇볕을 쫓아서 위쪽으로 가요. 그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막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전쟁할 때 그랬어요.
막 끈으로 매놓고 불에 가고 막 어떤 가슴이 하얗게 돼 있죠. 그 말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미친놈들 관문사시면서 이날 병이 봐도 저런 짓도 안 했는데 미친 줄 안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분들 스스로 말했던 사람들 스스로 와서 다 해요. 농업기술은 뭐예요? 슬금이 구렁이 담도문시 살짝이 와요. 처음에는 말하고 막 그 사람을 갈취하다가 그 말을 못하고 어? 갑자기 많이 타니까 슬금을 담도문 와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쵸? 돈이 보이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가지도 자르고 그 다음에 약한 결과물도 잘라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5년 이상 쓰면 안 돼요. 한 가지를 5년 이상 쓰면 품질이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과물 만들래도 안 돼요. 떨감도 마찬가지예요. 단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수염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전적을 해야 돼요. 원래 수염을 보면서. 왜? 내가 구상은 이 가지는 영원히 키워야겠는데 전정사가 잘 모든 사람 보면 야 너무 끝나고 툭 막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반발돼가지고 또 수영이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기농원 사람은 전쟁을 같이 하는데요. 가위를 들고 이 가위는 누가 들었을까요? 남자여자가 교육받았는데 누가 들었을까요? 여자가 들었어요. 남자는 전태 와갖고 이 나무 자라는 가지 죽고 치우고 있어요. 허드레이며 절대 못 들어오게 기능화 정도 같이 놨는데 그거 원래 자르고 있어요. 쌈모 혼자가 대단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남자는 뭐 남존여비라 옛날부터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자기가 다 자른다 하죠. 무섭습니다. 세상 바뀌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지와 보조지의 예, 3대 1 비인데 이 나무가 지금 그 딱 와 있어요. 설명 한번 해볼까요? 이 나무가 와 있는데 원래 이 나무는 이 가지보다 얘가 먼저 더 컸었어요. 그죠? 얘가 더 먼저 컸었죠. 근데 여기는 아들이었어요. 얘는 아버지였고 얘는 아들이었는데 어때 아들이 다 굵어졌죠. 그죠? 얘를 먼저 잘라줬었는데 안 잘라준 거예요. 쉽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상태가 이게 나머지 옆으로 와 있던 어쨌든 잘라왔는데 이렇게 반드시 씌워놓고 봤을 때는 이런 형태다. 그것이 주지와 보주지의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 주인에서 이 나무 주인이 영원히 살았어야 돼. 그럼 얘는 굵어지면 어때요? 여기서 잘라야 돼. 여기를 자른 거 아니야? 여기를 잘라야 돼. 그럼 이 나무에 이 영양을 다 채울 때까지 이 가면 굵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이 가지 두께보다 더 가늘게 여기에 달린 가면 뭐예요? 훨씬 굵고 안 빠져요. 왜? 이 영양은 급속도로 빨리 채워요. 6월달 다 채워요. 얘는 몇 가지 영양을 채우려면 9월 말까지 채워야 돼요. 영양. 그럼 이 가면 너무 커져요. 그 정도는 그렇죠? 앞으로 떨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여기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간품질은 떨어지고 크지 않아요. 색깔도 빨리 안 나요. 근데 가장 역시 수확할 때 보면 여기에 가까이 이 가지에 붙은 감은 떨어지지도 않으면 색깔이 빨리 나고 빨리 죽어요. 지금까지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걸 바꾸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토론도 하고 관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전쟁하니까 어때요? 저런 붉은 가지를 다 치고 나니까 팔뚝 같은 가지만 하나가 쭉 나가버렸죠. 굴에 와서 견학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다프런트 가신 분들도 와서 보셨고 떨감 변동이나 단감 변동이나 별반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단 끝까지 하나 친 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다 틀죠. 그래서 이 주지에서 적어도 이 비율이 3대 1이 넘어가고 3대 2가 올 정도 굵어졌다 하면 과감하게 잘라주셔야 돼요. 근데 어찌 보면 가면 이거의 주지인지 이거의 부주지인지 구분이 안 되게 같이 큰 등치가 커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가지를 잘라니
어때요? 그 공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계속 연장해서 따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전쟁으로 막상 가보면 일시에 그걸 다 자르면 그 집의 수량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1년에 하나씩 줄여주는 거죠. 전쟁사가. 그러면서 이제 맞추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좋은 감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지 부주지의 주종관계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향은 끝까지 계속 밀고 가요. 지금 우리 이제 순천 마이스터 대학 하신 분들도 저한테 전쟁 배우신 분들은 지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3, 4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해 잘 못합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저 꽃눈을 보고 전쟁하면 안 돼요. 이 꽃눈을 보고 전쟁하시면 100% 해결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은 저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나무의 전쟁을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제 정보우셔상입니다. 정보우셔상. 작년에 이 끝까지를 안 자르니까 요 끝까지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꾸 이 가지가 다 숨어지면서 이 가지만 힘차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저는 이제 항상 이 전쟁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이 끝까지를 요 끝 눈을 치지 않으면 여기 가지가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 그러니까 남자 사장님이 정지를 딱 아까 뼈대를 딱 추려주고 나면 사모님은 따라다니면서 요런 요거 과일은 사모님들이 무거워요. 남자들 용이고 요거보다 좀 작은 거 있어요. 가벼운 거. 그 가위로 이렇게 다니면서 전부 요 두 눈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여기에 숨었던 가지가 촥촥 나와요. 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착바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뻘감 딸 때 쉬운 말로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였어요? 야 감을 딸 때는 한 가지씩 그냥 속과 따라 이렇게 따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튀어나오면 또 가지 새로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꽃감나무는 그렇게 전쟁해도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많이 달리면 그 다음에 그렇게 전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지에 숨었던 가지를 이쪽 가지에 빨리 붙이게끔 해주시면 어때요? 여기서 멀리 나가서 두 개, 세 개 닦을 요 나무에 가까운 쪽에서 다섯 개 닦으면 쉽겠죠. 훨씬 더. 그걸 전부 우셨던 사파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 꽃감나무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신분들은 안 하시면 여기 요 나무에 자 이 가지를 내년에 이렇게 놔두고 그대로 따시면 여기도 감 달리고 여기도 달려요. 안 달리나요? 근데 미안하지만 요 가지의 길이만큼 여기서 나가면 여기는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갈비뼈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금눈만 두 개 이렇게 쳐주면 얘 가지는 힘차게 날아가면서 여기 가지가 다 요 가지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공간이 비지 않게 나오면 여기에 복잡한 가지 이렇게 한두 개 생기면 그것만 전쟁을 하시면 됩니다. 꽃눈 보지 말고 전쟁을 합니다. 야 이것도 꽃눈, 이것도 꽃눈, 이것도 꽃눈이라고 다 해버립니다. 너무 많으면 여기도 새가 이렇게 껐지만 꽃눈이 햇빛을 잡았으면 이 가지가 지금 얘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런 가지들을 조금만 전쟁가위로 이렇게 툭 쳐주면 여기에 힘찬 가지가 나와요. 미리 예비지연장을 해서 복잡한 가지들은 이 정도 남겨놓고 자르시면 돼요. 너무 가지가 많으면 이 정도 남겨놓고 자르면 여기 샤롱룩이 탁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가지는 감을 수하고 내일 잘라내고 얘가 또 따먹고 그 다음에 또 바꿔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응? 그걸 안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감 딸 때 되면 가지가 없죠. 가지가. 감 딸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쟁을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전쟁을 많이 해야 돼요. 소금전쟁. 그런데 떫은 감들은 뭐예요? 꽃감들은 특히나 소금전쟁 하시면서 뭐예요? 예비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틈을 조금씩 남겨놓고 치시면 거기서 힘찬 가지가 하나씩 튀어나오게끔 그래야 그 다음 감 따고 바꾸고 감 따고 바꾸죠. 바꾸게. 응? 다람쥐 쳇바퀴 왔다 갔다 하듯이 오래 땀고 자르고 오래 땀고 자르고 돌려가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쭉쭉쭉 뻗어 가니까 계속 많이 갖고 저거까지가 많이 오니까 또 나 두꺼워서 쳐박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감은 안 큽니다. 주지가 가다가 이렇게 감이 달렸으면 이 감이 달려서 이렇게 휘어지면 이 가지 전체의 감은 크지 않아요. 비로 많이 주고 영양제 많이 줘서 감 키웠다는 사람은 정말로 여기 농약 판매상 있으면 안 되지만 농약 판매상 배불러 주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쉬어서 말씀드리면 이 가지는 이렇게 항상 어떤 가지보다 옆으로 간 가지는 이렇게 서야 돼요. 옆까지는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많이 다니면 어때요? 이렇게 처리죠. 이렇게 처리면 이쪽 가지는 전체 감을 키우지 않아요. 큰 주지에서 봤을 때. 근데 결과 보니까 이쪽 멀리 가다 보면 처지게 돼 있어요. 왜? 얘는 너무 착과가 많아요. 그죠? 우리 진상 밀수 가면 너무 끝들이 착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받쳐주면 전부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는 다 이렇게 돼 있고 기둥만 숨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실이. 그러니까 감이 안 커요. 그럼 감 뭘 키워요? 영양제도 안 키우고 비료도 안 키우고 뭐에 키워요? 뭐 익혀요? 정전하면 뭐 호르몬이 발생해요. 호르몬이 키우고 두 번째 물이 키워요. 호르몬과 물이 키워요.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비료를 많이 주면 비료를 퇴비를 많이 주면 영양을 어떻게 끌고 올라가요? 뿌리가 안 내린대요. 그래서 호르몬이 작용하도록 끝까지는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끝까지가 죽이면 끝까지면 그 순간부터 이쪽 가지 전체는 가슴, 감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가지가 가도 이 주지를 빼서 끝까지는 감 두 개만 달아서 딱 서 있어야 돼요. 꺾어지려고 하면 감 따버려야 돼요. 방금. 그래서 아주 끝은 가볍게 아래쪽은 힘이 많이 달리게. 그러면서 위에서 봤을 때, 아래로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딱 되도록 하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체험자는 거예요. 햇볕 잘 들어가고, 바람 잘 통하고. 과수원에 가면 비가 오고 나서 한 시간 후에 가면 잎이 다 말라야 돼요. 바람 살랑살랑 통하면서 잎이 다 말라야 돼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탄저병 특히나 많은 집에 가보면 나 나무 밑을 끼든 게 돼요. 그쵸? 물이 쭉쭉쭉 떨어져요. 물이 안 빠져요. 그런 데는 탄저병 구덕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집에. 그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넘어가 버리네요. 하다가 그래서 속금전정하고 고품질과실의 충실한 결과물은 결국 햇볕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